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677억 원 부풀려 과다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진행한 산업부의 전기요금 총괄 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한전은 2015년에서 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 원가로 6,677억 원을 과다 산정했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원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국민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요금은 구입 전력비, 인건비 등 적정 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 이윤을 더한 총괄 원가 방식으로 산정돼서 총괄 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전기요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